현대 축구는 감독들의 두뇌전이며 축구 경기의 승패는 감독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 감독으로 선정된 체육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첫 번째로는 425체육단의 김광민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 있는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김광민 감독. 국간 여자축구종합팀의 책임감독인 노려경웅 인민체육인 김광민 감독은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2일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면서 부단히 변화되는 경기 정황에 맞게 신속정확히 경기 지휘를 잘해서 첫 경기에서 중국팀을 누른 데 이어 남조선팀과 일본팀도 모두 보기 좋게 타승함으로써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3연승을 기록한 첫 감독으로 되었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평양체육단의 조성욱 감독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 국가 여자축구종합팀 선수로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 여자축구 대표팀의 첫 여성 감독이 된 공운체육인 조성욱 감독은 문제점을 잘 찾아낼 뿐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과학적인 안목으로 여자축구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과 육체적 준비 정도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고 훈련 지도에서 여부성을 높였으며 경기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2일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팀이 금메달을 쟁취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25체육단의 임용삼 감독은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선정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25체육단의 임용삼 감독은 우리 국가여자축구종합팀의 감독으로서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2일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4인 방어수들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앞선에서부터 상대팀을 압박하면서 상대팀 공격수들에 대한 개인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팀이 이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개의 실점도 내지 않은 유일한 팀으로 자랑 떨치게 된 데는 임용삼 감독의 공로와 띄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 감독 네 번째 자리는 내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의 성승권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민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서 나우린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이 남조선팀을 2대0이라는 확고한 기술적 우세로 보기 좋게 타승하여 영예의 1등을 쟁취했고 2018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모습을 오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의 성승권 감독은 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식의 경기 전법을 훌륭히 발휘하도록 경기 지도를 잘하여 우리 팀을 우승회로 이끌었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다섯 번째로 선정된 림용수 체육단의 신영일 감독입니다.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2일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림용수 체육단의 신영일 감독은 상대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기초해서 김명순 문지기를 중심으로 하는 절벽의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서백수 체육단의 김명순 문지기가 우리 팀의 골문을 굳건히 지켜내고 이 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문지기상을 받을 수 있은 것은 신영일 감독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의 강성진 감독은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과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6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의 강성진 감독은 지난해에 진행된 2017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15살 미만 소녀 축구 경기 대회에서 경기 지도를 잘하여 단연 1등을 쟁취한 데 이어 2017년 아시아 축구연맹 19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도 감독으로서의 높은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팀이 2018년 국제축구연맹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실력 있는 축구 감독입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7번째로는 려명체육단의 조예혁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리 팀이 일본 팀을 다승하고 우승컵을 쟁취하는 데 기여했던 려명체육단의 조예혁 감독은 지난해에도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 경기 지도를 잘하여 우리 팀이 금메달을 쟁취하고 2018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명수 체육단 주성일 감독은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선정에서 8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23살 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데서 이명수 체육단 주성일 감독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주성일 감독은 우리나라 23살 미만 남자축구팀 책임감독으로서 경기 지도를 잘하여 중국 대북팀을 7-1, 라오스 팀을 6-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고 조에서 1위를 쟁취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선정에서 9번째 자리를 차지한 경궁업성체육단의 리철 감독입니다. 경궁업성체육단의 리철 감독은 세계 축구 발전 추세에 맞게 과학적인 훈련 내용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해에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19살 미만 선수권 대회 조별 자격 경기에서 우리나라 19살 미만 남자 축구팀이 중국 홍콩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고 본선 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축구감독 10번째로는 월미도 축구단의 박정철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월미도 축구단의 박정철 감독은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6살 미만 남자축구팀 박정철 책임감독의 지휘 밑에 우리나라 팀은 브루네이 팀을 9-0, 중국 마카오 팀을 10-0, 중국 홍콩 팀을 2-0으로 이기고 조에서 1위를 하고 본선 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제조선의 명예를 온 세상에 떨치려는 애국의 마음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리고 달려온 우리의 믿어온 축구 감독들. 이들은 올해에도 나를 따라 프로의 골을 높이들고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여 승리의 금메달로 우리 군대한민에게 더 큰 기쁨과 고무적 힘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